성지순례 버스 안에서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는 뭔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 엄마가 다니시는 불교 대학에서 성지순례를 떠나셨어요. 친한 친구 권모 여사님이랑 나란히 버스에 앉아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반장님께서 초콜릿, 과자, 귤 등이 담긴 봉지를 앞쪽에서 건네주면서 자, 뒤로 넘겨주세요. 버스 안에서 간단히 먹을 간식거리입니다. 엄마와 권모 여사님은 뒤적뒤적 하다가 납작하고 동그랗게 생긴 마치 비타민처럼 생긴 알약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이게 이거 뭐니? 비타민이겠지. 아우 난 신 거는 싫어. 뭔 맛인지 먹어봐라 야. 권모 여사님께서 덥석 하나를 집어 입안에 털어놓으셨죠. 맛이 어떠니? 아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 그래서 반장님께 아 반장님 이거 무슨 비타민이에요? 무차 반장님께서는 깜짝 놀라며 어머머 이거 물수건이에요? 네? 네? 예, 그거 있잖아요. 물 부으면 커지는 거. 아. 그걸. 아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뭔 그걸 맛이야. 먹었어? 먹는데 점점 커져요. 먹는데 점점 커져. 입에서 커져, 입에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그건 비타민이 아니라 물에 적셔지면 물수건으로 변하는 압축 물수건이었어요. 권모 회사님이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뱉자 입에서 물수건이 줄줄줄줄 마술사처럼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왔대. 그 광경을 보고 버스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출발을 했답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황성현 씨의 사연입니다. 울 동네는 시골인데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에 갔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하품하며 나오시더니 어 왔어. 내가 이 동네에서 사진을 좀 가벼. 내 가벼. 자부심 가득한 할아버지는 카메라 쪽으로 저를 이끄며 이 사진기로 말을 하면 내가 88올림픽 때 그거 산 건데 아직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잘 찍혀. 아 좋아. 세상에 올림픽 때면 20년 후 더 된 고물인데 헐. 할아버지는 고물 카메라로 사진을 펑펑 성의 없게 몇 번 찍더니 며칠 후 찾으러 오라 하셨어요. 3일 뒤 갔더니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어 총각 어서 와. 내가 총각을 많이 기다렸어. 저를요? 왜요? 산이 잘 나왔어요? 그게 내가 그 사진을 찍을 때 말이야 필름을 안 넣었어.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으며 다시 찍기로 했어요. 사진 찍었던 데 있지? 거기 들어가 기다리고 있어. 먼저 손님 찍고 내가 금방 다시 찍어올게. 촬영실에서 기다리는데 아저씨 한 분이 사진 찍을 준비를 하시더군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갑자기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아 사장님 아, 지난번처럼 또 필름 없는 거 아니죠?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필름 없이 찍어서 다시 온 분이셨어요. 3일 뒤 찾았는데 의외로 사진은 잘 나왔어요. 박민아 씨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등산을 하다 잠시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위에서 도인처럼 생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큰 등산 가방을 메고 맨발로 내려오시더니 잠시 쉬어가 볼까 하고는 남친 옆에 앉으셨어요. 발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앉아 계시길래 남친이 물었대요. 할아버지 맨발로 흙 밟고 다니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누가 벗겨 갔어. 도인 얘기네요. 할아버지는 도인이 아니라 그냥 신발 잃어버린 할아버지였어. 신발 잃어버린 할아버지. 신발 잃어버린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야 재밌다. 아유. 제 친구는 빌딩의 시설 관리를 합니다. 업무 특성상 크리스마스 때 야간 당직을 서게 돼 있죠. 진심 외로웠습니다. 아, 진심 들어가죠. 텅 빈 빌딩에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미칠 것 같아서 참다 한밤중에 옥상에 올라갔대요. 옥상 하늘공원에서 거리에 울려퍼지는 캐럴과 커플들의 닭살 애정 행각을 들여다보면서 내년엔 반드시 솔로가 아닌 커플이 되어 저 거리를 누비리라 마음을 먹고 내려오는데 옥상 문이 자동 제어로 인하여 잠겨버린 겁니다. 휴대폰도 안 가져와서 연락할 방법은 없었고 10층 옥상에 갇혀버린 친구는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고 너무 추워서 이대로 있다가 얼어 죽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 살려다 여기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박수를 흔드는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손을 더 열심히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독특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니까요. 울면서 외쳤지만 너무 먼 거리에서 친구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눈에 그냥 손을 흔드는 걸로 보였어요. 친구는 서러움에 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좋겠다. 그래 니들은 아주 신나 죽겠지. 이런 씨앗 귤까. 야 이거 괜찮은데.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실성한 사람 마냥 욕설을 퍼붓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비 아저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봐 김군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좋은 날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날 경비 아저씨 덕분에 옥상에서 살아내려왔지만 회사에서는 노총각 히스테리를 불리게 되었어요. 신청곡은 린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뚱뚱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고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딸한테 스모 선수래요. 직계가족들은 좌우지간 세게 말해요. 어느 날 친구와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피를 쫙쫙 뽑고 있는데 갑자기 제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헐? 이게 무슨 일이람? 간호사에게 긴급 SOS를 쳤어요. 혈관이 너무 가느셔서 피가 안 나오시네요. 옆에 있던 제 친구 그 큰 헌혈의 집에서 큰 소리 외쳤어요. 어 대박! 야, 네 몸에 가는 데가 있어? 전 허리도 팔도 목도 아닌 혈관이 가는 여자예요. 아, 혈관 살 좀 찌셔야겠는데요. 몸에 너무 몸에만 살이 쪘어. 아, 혈관이 가는신데. 자, 신창배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학교엔 입 냄새가 지독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있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자. 매일 믹스 커피를 입에 달고 계셨고 반경 1m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심하다. 냄새가 감지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안 됐다. 그 선생님이 제가 특별활동으로 있던 농구부의 담당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컴퓨터 과목인 그 선생님이 대체 왜 농구부를 담당해야 됐는지 궁금했지만 냄새를 체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절대 묻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농구부 첫날부터 지각을 하고 말았고 선생님이 저를 부른다는 말에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신창배 일로 와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저는 가까이 갔어요. 냄새는 역시 소문대로였고 소문대로. 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너 왜 지각했어? 저는 숨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늦잠잤어요. 죄송합니다. 늦잠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담임선생님이 너 지각 자주 한다 그러시던데. 에? 최대한 짧게 안 할게요. 너 근데 왜 선생님 말하는데 계속 옆을 보고 얘기해? 어? 선생님 쳐다봐! 그냥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불량을 스쳐서 말했어요. 화가 많이 난 선생님은 어?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뭐야? 너 맞을래? 네, 받겠습니다. 저는 얼른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순순히 사랑의 매를 맞겠다는 저의 말에 선생님은 화가 좀 누그러지셨는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창배야 알겠으니까 일단 선생님 봐봐. 일단 봐봐. 쳐다봐 빨리. 선생님이 졌다. 저도 더 이상 선생님께 버릇없이 구는 건 그만두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창배야 순간 휙 하고 제 기도가 강력한 냄새가 들어왔고 그것은 두 번 다시 농구부에 지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의 매였어요. 꽃알러지 신부에 관한 사연으로 박성선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조회수 7건, 출연수는 제로입니다. 저는 꽃알러지가 심해요.
그런데 하필 환절기에 결혼식을 올렸죠.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 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어요. 거기에 쫙 꽃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어, 불안하다. 손에 든 꽃 부케. 야, 손에 또 꽃을 부케를 들고. 조화를 들어야지, 조화를. 손에 든 꽃 부케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시작됐고 예민한 제 코는 슬슬 콧물로 가득 차올라 축가 소리보다 신부의 코 들이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지경이 됐죠. 더 이상 들이킬 수 없었던 전 우는 척하면서 그 많은 콧물들을 부케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 알러지 한번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진짜. 흐르는 콧물은 부케로 뚝뚝 떨어졌고 손으로 훔쳐낸 콧물 역시 부케에 비벼 닦아버렸어요. 어떻게든 간신히 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 시간. 자, 부케 받을 친구분 나오시고요. 자, 이제 부케 받을 친구분 나오시고요. 신부님은 친구분을 향해 부케를 이렇게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찍을 거예요. 아, 속으로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주 힘껏 던졌죠. 원피스를 곱게 입은 그녀가 온몸으로 부케를 받고서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영문도 모르고 제 콧물 세례를 받은 거죠. 당황한 사진사는 친구분 표정이 이상했어요. 사진 찍는데 신부님 다시 한번 입고 던지세요.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웃으시면서 받아야지. 이게 뭐야, 이게 좋은 날. 하나 둘 셋. 그때부터 친구는 부케를 슬슬 피하면서 표정이 완전 엉망으로 나왔고 사진사는 웃으며 받을 때까지 다시 한번 갑시다. 부케를 던질 때마다 친구는 비명은 교회에 울려 퍼졌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서야 저 친구에게 고백하고 사과를 했어요. 지금이야 말하지만 남편은 결혼식 시작하면서부터 똥마려웠다는데 아주 둘이 힘들게 결혼식 올린 만큼 아주 잘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신남철 씨의 사연입니다. 엊그제 황당한 꿈을 꿨어요. 평소 저는 차를 몰고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꿈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거예요. 지하철 타면 내려서 한 정거장 정도 버스로 환승해야 되는데 꿈에서도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어요. 10분 후에 도착을 한다길래 기다리고 서 있는데 와야 할 버스는 오지 않고 대신 버스 기사님이 막 뛰어왔어요. 버스라고. 자, 땡땡땡 버스 타시는 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자 모두 그 두 줄로 서세요. 하면서 줄을 막 세우더니 자 그럼 출발합니다. 뛰어. 이게 뭐야? 오, 재밌다 버스놀이. 꿈에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맨 앞에 뛰고 그 뒤로 승객 두 줄로 줄줄이 뛰기 시작했어요. 총 엉겨끼리 같이 뛰면서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 저는 한 코스만 가면 되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아까 전에 그냥 걸어갔을 텐데 이거 뭐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서 지금 버스 차고지 입구에서 누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연락처도 없이 지금 버스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승객들이 기다릴까봐 기사라도 먼저 나와서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전 또 그 말에 하고 계속 같이 뛰었어요. 그렇게 줄 맞춰서 뛰어서 다음 정거장 되니까 기사님이 정지를 하시더라고요. 뛰던 승객도 다 같이 정지를 하고 전 내렸어요. 이게 무슨 꿈이죠? 정말 거지 같은 꿈이죠. 네. 뭐 이딴 꿈이 다 있냐.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피부도 뽀얗고 기공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연애 4년 동안 이 남자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손 씻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귀찮아거든요. 어느 날 연관 화장실에 다녀온 남친 손을 잡았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 남자 손 씻는 걸 깜빡했나? 좀 찝찝하다군요. 그 뒤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온 남친에게 손에 관심이 쏠렸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는 화장실 다녀오고 혹시 손 안 씻어? 어? 왜? 꼭 씻어야 돼? 아니 그래도 그럼 혹시 큰일 보고도 안 씻어? 하자 남친은 의아하다는 듯. 왜? 아니 손에 똥이 묻은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씻어야 돼 걸? 전 그 후로 할 말을 잃었고 그 남주는 그 후로도 소변 대변이 손에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 씻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나오는 이 남자, 세상에 이 남자가 비누향이 날 정도로 손을 빠득빠득 씻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전 정말 너무너무 불길했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남자의 소신대라면 바로 그건
100% 묻었다는 거니까요. 그 순간 차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그 남자와 결혼 3년 차입니다. 그래도 샤워는 자주 하는데 이상하게 손은 여전히 잘 안 씻어요. 컬트 씨 얼공하는 더러운 제 남편 오찬세 씨 손 좀 씻고 삽시다 해주셨네요. 물어보진 않으셨네요. 그죠? 소개팅 노상방뇨녀라는 제목입니다. 소변 마려운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소개팅 남과 시외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오는 시골 밤길 급소변이 마려워서 저 차 좀 잠깐 세워보실래요?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가방 같은 게 떨어져 있던데요. 아 그래요? 내려서 제가 보고 올게요. 남자는 왔던 길을 한참 달려갔고 그 사이 전 재빨리 차에서 내려 보조석 문을 열고 가림막으로 삼아 콸콸콸 소변을 쏟아냈어요. 콸콸콸. 아 이게 마려울 때 싸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죠? 잠시 후 남자의 인기척이 들려서 얼른 정리하고 차에 앉았어요. 오 잘 정리했네 그래도. 아 머리까지 뛰어왔다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주우면 주인 찾아주려 했는데 잘못 보셨나 봐요. 그래요? 잘못 봤나 보죠 뭐. 그럼 가실까요? 근데 소개팅 남이 차를 좀 뺐다가 출발하려고 라이트를 켜고 후진을 좀 한 거예요. 조금 후진하자 라이트 불빛이 제 소변을 비쳤고 그 순간 아 저게 무슨 물이지? 아 이거 차에서 또 엔진오일 센 거 아니야 이거? 아 엔진오일 세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 저 죄송해요. 잠깐 좀 확인해 보고 올게요. 여기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내리지 말고요. 아저님 내려서 길바닥 액체를 한참 바라보고 왔어요. 바라보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 진짜 누가 여기다 이거 먹다 남은 맥주를 보놨네요. 거품이 아주 잔뜩 낀 게 아, 맥주 같아요. 민망함에 몸부림을 쳤지만 다행히 그때 그 남자 지금 제 남편이 됐어요. 사실 그때 냄새 때문에 소변인 거 알았는데 모른 척 한 거래요. 그거 왜 익명으로 했어? 이름 밝히시지.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1박 2일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회사에서 철물점에 들러 물건을 사오라는 전화를 받고 잠깐 철물점에 들렸다가 강북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 소변이 갑자기 마려웠어요. 아까 참을 만해서 그냥 출발한 게 화근이었죠. 몸은 꽈배기 마냥 꼬여가고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던 저는 차 갓길에다 차를 대고 종마처럼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몸숨길 대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뒤에 숨어 보리를 보리라 생각하며 뛰어나갔는데 이럴 수가. 웰빙 서울 한강변엔 운동하는 서울시민이 너무 많았어요. 작은 사각지대를 찾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차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 방각은 폭발 카운트 10을 세고 있었습니다. 10, 9, 8. 저는 다급하게 음료수병이라도 있을까 차를 뒤졌어요. 없었어요. 7, 6, 5. 주유소 휴지라도 있으면 그걸 깔고 차 안에서 시도해보려 했어요. 없었어요. 4, 3, 2.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아까 철물점에 샀던 바로 그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 그것은 바로. 뭘 것 같습니까? 고무 호스 7.5m. 응? 저의 머리는 번뜩거렸고 저는 고무 호스 한쪽 끝을 손톱깎이로 찢어서 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끝을 열린 차문 밑으로 빼내서 갓길 언덕 아래 숲풀 쪽으로 길게 길게 계속해서 쭉 내렸어요. 운전석에 앉은 채 정말 완벽한 완전 범죄였어요. 한강변에 그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나의 몸에서 나간 그것이 7.5m나 되는 긴 길이를 통과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마저 느껴졌어요. 완벽한 순간을 끝내고 저는 차 밖으로 나와 한강변을 가볍게 뛰는 척하며 고모스를 털었어요. 회수에 가야 되니까. 예. 제 평생 소변 보고 털었던 기억 중에 가장 긴 털이었어요. 계속 털었겠지 7.5m를.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수도꼭지에 끼워서 호스 내부를 깨끗이 몇 번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씻은 호스를 새 것처럼 다시 돌돌 말아서 사장님께 영수증과 함께 건네드렸어요. 좀 찔렸지만 출장 갔다 오느라 쓰고 있으니 이만 퇴근해서 쉬라는 사장님 말씀에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제 그 호모스가
사무실 정수기에부터 아래층 물류창고까지 연결되는 식수용으로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 이게 뭐죠? 오, 창고에서 일하다가 물 마시러 사무실까지 올라오게 귀찮잖아 그래갖고 대충 설치를 했어요. 내 머리가 좋지 않나? 앞으로 잘 좀 써.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호스를 이용해 물을 마시는 동료들에게 사실을 말할 자신이 없었고 볼 때마다 정말이지 절대 익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야. 야, 이거는 이호문 씨의 사연입니다. 이호문. 네. 3호문? 4호문. 야, 이호문. 옛날에 열심히 노력하는 DJ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게임 한참 하던 온라인 게임에 네. 정말 좋은 무기 이름이 호문이었는데. 아, 그렇게요. 네. 정말 공감대가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며칠 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살을 빼려고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데 수영을 하는 도중에 왼쪽 어깨하고 겨드랑이가 아픈 거예요. 수영을 격하게 해서 어깨가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어 서둘러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계속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팔을 조금만 들면 아프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출근길에 병원에 들렀죠. 의사 선생님께서 자 팔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선생님께 왼쪽 겨드랑이 보여드리려고 왼손을 이렇게 들어 올린 순간 아! 하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몰려왔어요. 자세히 제 겨드랑이 살펴본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드랑이 털이 꼬여 있습니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겨드랑이 털이 꼬여! 그러니까!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셨대. 선생님은 간단히 가위로 겨털을 잘라내고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이해는 가요. 허준이네, 허준. 엄청 아프죠. 야. 그 사람 이러고 다녔나? 막 이러고 돌아다녔나? 왜 곁들이 꼬였지? 이호문 씨. 막 비볐나봐 네. 이렇게. 아, 이래도 안 꼬이는데.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럴만 해요, 진짜. 강윤혁 씨의 사연입니다. 강원도 작은 시골에 직장을 잡으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 와서 동네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죠. 아, 여긴 병원을 가려면 큰 곳으로 나가야 돼? 아니요, 여기 그 유명한 허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하며 알듯 모를듯한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왜 저러나 싶었지만 일단 몸이 안 좋은 관계로 가기로 했죠. 쉬는 날 눈이 아프다는 동료와 코감기가 너무 심하다는 동료와 셋이 병원을 갔어요. 접수가 끝나고 잠시 앉아있는데 간호사가 원장실이라고 팻말이 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의사에게 전하더군요. 원장님, 눈 아픈 분, 감기 몸살 걸린 분, 코감기 걸리신 분 진료 있어요. 눈 아픈 분부터 들어오라고 할까요? 원장님이. 셋 다 들어와. 네, 셋 다요? 간호사의 힘찬 구령, 네, 셋 다요.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셋 다 데리고 가실게요. 우린 너무 당황해서 간호사를 따라 들어갔어요. 정말 백발의 두꺼비 형상으로 하고 계신 두꺼비. 의사 할아버지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전 단번에 직감했어요. 아, 이분이 명의 허진이구나. 그때 눈이 아픈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앉지 마, 눈병 올라. 야, 이씨, 눈병 올라 앉지 마, 이씨. 동료가 당황해하며 안 얼마요 하고 한마디 했더니 네가 와서야! 내가 와서지! 일단 너 식염수부터 넣어 임마! 식염수로! 이게 뭐야? 식염수로 빨리! 간호사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식염수로 가 빨리 빨리! 그러곤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길래 제가 앉으려고 하자 넌 저기 누워! 저기 누워 너는! 그러시더니 갑자기 정간! 정간! 간호사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간호사인가 봐요. 네, 정간. 그리고 정간! 다음 환자! 우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식염수 넣고 나가고 그 방에 저는 혼자 누워있고 코감기 걸린 동료는 진찰조차 하지 않고 장궁처럼 서있었어요. 당황한 코감기 동료가 의사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한참 째려보더니 넌 뭐야? 너 왜 거기서 있냐? 코감기요. 그러자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넌 진찰할 거 없어. 그냥 풀어. 코를 풀어. 흥 풀어 너 흥. 정말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웃겨 죽는 거 보니까 죽을 병은 아니네. 너도 나가. 너도 가. 너 코 풀고 식염수로 가. 됐다가.
그렇게 쫓겨나듯 원장실에 나오자 간호사가 우리 세 명의 약을 들고 왔어요. 한 명은 식염수, 난 좌약, 한 명은 각티슈 한 통.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웃다가 나왔습니다. 권기범 씨의 사연입니다. 감동받을 뻔했어. 감동받을 뻔. 얼마 전 여자친구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한약한지를 지어주려고 저희 동네 유명하다는 한약방을 찾아갔어요. 한약방에 가서 들어서자 할아버지 한 분이 분주히 한약재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기요, 한약지로 왔는데요. 어그라, 어떻게 지어줄까? 어떻게? 저는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에 처방전을 할아버지께 건네면서 저기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약 받은 약을 먹고 있다는데 한약이랑 양약이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러자 한약방 할아버지는 버럭하시며, 엄마! 한약재가 얼마 얼마 좋은데 마 양약을 같이 먹어 엄마! 손님한테 대화를 해. 한약은 약성과 효능이 1500년 동안이나 검증된 자연약재, 짐승, 물고기, 약초, 풀 같은 걸 다려갖고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인마, 그걸 막 같이 먹어 인마. 그리고 한약은 인마, 사람 개개인 체질이랑 그게 뭐냐고 병중에 맞게 그 처방하기 때문에 약약보다 훨씬 좋아. 절대 약약 먹을 필요 없어 인마. 괜히 아프면 여기 와서 한약이나 지어 먹지. 그 양약 먹지 말고 한약만 꾸준히 먹어 인마. 알았어 인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앞으로 양약 절대 안 먹을게요. 그러자 한약방 할아버지는, 아, 울컥했더니 스트레스 받네 그냥. 아우 두통이야. 아우 두통이야. 그리고 한약방 식구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에게 이러더군요. 야, 그 두통이 좀 개봉행이 있지 그거. 어디 갈까 봐. 다 이래 그러나. 아우 두통이야. 아, 진짜 감동받을 뻔했는데 멘붕 왔어요. 신조금은 철이와 미에 너는 왜? 제목이 재밌는데요. 제목 내시경 아저씨. 내시경 아저씨. 더 재밌으면 장내시경 아저씨. 그럼 더 재밌어. 아니 여러 가지 엑스레이 아저씨 뭐 많이 있는데 내시경 그쵸? 아저씨가 제일 재밌어요. MRI 아저씨. 예전 MRI 아주머니 계셨잖아요. MRI 아저씨. 굴른 분이요? 네, 굴르신 분. 뒤집으세요. 그때 앞으로 굴렀대요. 돌아는 우세요. 그러더니 돌아는. 자, 주사 맞게 바지 내리세요. 다 내려버리고요. 뭐 그런 거죠. 발목까지 내린 거예요. 아니, 근데 발목까지 안 내려도 네. 사실은 이게 맞는 부위가 정확하게 따지고 뭐 허리 약간 밑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 약간 밑이. 근데 엉덩이 위치. 제 생각에는 주사를 엉덩이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네. 엉덩이 주사니까 이렇게 내리면 좀 올리세요. 뭐 이렇게. 익명을 요구해 주신 사연 내시경 아저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간호사가 하얀 액체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며 입에 물고 계세요.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그건 구강 마취제였죠. 몇 번 해본지라 익숙하게 입에 머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 중년의 한 아저씨가 배가 많이 아프신지 인상을 찡그리며 앉아계셨어요. 간호사는 역시 하얀 액체가 담긴 종이컵을 아저씨에게 건네주며 입에 물고 계세요.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사라져버렸죠. 근데 살짝 옆을 봤더니 그 아저씨가 마취제를 입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컵을 통째로 입에 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입에 물고 계세요. 입에 물고 계세요. 이렇게 물고 저는 제 입에 마취제가 가득 담겨있어서 말도 못해드리고 그렇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아저씨 이름을 호명했고 아저씨는 유유히 진료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고지것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하시는 분. 네네. 꽉 끼는 300일. 300일 동안 뭐가 꽉 낀 모양이에요. 그 쓴이는 여자분이요. 난민기. 난민기. 여기 있잖아요. 네. 귀엽지만 가스찬 20대 여자 목소리를 읽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구가 써 있습니다. 귀엽지만 가스찬 20대 여자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이 요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 어. 그
그날은 어우 저랑 남자친구가 어우 300일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해서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바지가 너무 꽉 끼어서 수화가 잘 안 된 느낌이 들더니 자꾸 배가 가스가 찼어요. 아직 남친이랑 방구도 안 터는데요. 화장실 가서 몰래 끼곤 하다가 예, 이렇게 그 여자분이 사귀면서 방구 튀기가 쉽지 않지요. 예. 저녁에 맥주를 한잔하러 갔어요. 다시 꽉 끼는 반바지를 입고 오랜 시간 앉아있으니 방구도 다시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게 바지가 끼면은 아무래도 이거 배에 이거 압력이 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다 갑자기 이어질 어질어질 술기운이 오르더니 뇌가 분해되는 느낌이 들었고 전 더 이상 방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친의 말을 끊고 오빠! 잠깐만 5초만! 5초만! 외치며 어서 빨리 방구를 낄 생각에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실신을 해버렸어요. 저혈압과 꽉 끼는 바지, 오랫동안 참은 방귀가 겹쳐서 발생한 일이었죠. 그때 한 아줌마가 저를 흔들어 깨우며 아유 이봐요! 아유, 괜찮아요! 눈을 떠보니 익숙한 구수한 향기가 코끝에 느껴졌고 저는 길바닥 위에 쓰러진 채로 계속 방귀를 꼈어. 몸에 힘이 풀리면서 방구가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나왔어요. 정신이 혼미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웅성웅성대고 아이 아가씨가 쓰러졌어. 119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비틀비틀 술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오빠가 놀라며 제게 뛰어왔어요. 감자야! 오빠, 나 갑자기 쓰러져. 그러면서 저는 또 2차 실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10초 정도 후 저는 그 술집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저를 받치고 있었는데요. 저를 받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계속 방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오빠 나 방구가 계속 나와. 그리고 또 3차 실신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신을 자주 해? 나오는데 왜 실신을 해? 그때 오빠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감자야 얘 정신 차려. 그렇게 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남친 품에서 방구를 끼며 쓰러져 있었고 그 후 깨어난 뒤 갑자기 뇌가 맑아지며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꽉 끼는 바지와 방구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가 제발 앞으로는 꼭 방구를 껴. 걸어가면서 몰래 껴. 아 그럼 방구가 이렇게 뒤로 다 퍼져서 바람만 안 불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뽕 오빠가 방구를 끼더니 봐봐 나 방금 방구 꼈지. 들었지? 너도 껴. 그리고 짧은 치마를 그렇게 싫어하던 오빠가 그리고 차라리 이제 짧은 치마를 입으러 감자야. 어? 반바지 입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어머 남민지 씨 어떡하죠? 제가 그지 깽깽이 시절에 10만 원짜리 사글새빵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냈고 주인 할아버지와 방을 보러 올라가 보니 역시나 겁나게 좋았어요. 그래도 오른쪽 벽에 문이 하나 있더군요. 할아버지, 그래도 화장실은 딸려 있네요. 저거 화장실 맞죠? 어? 아, 저 문, 저 옆집이요. 예? 무슨 옆집이요? 무슨 옆집이요? 그냥 학생아이 하나 살고 있어. 그냥 그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옆집이요. 알고 보니 그 10만원짜리 사글세는 투룸을 각각 따로 나눠서 사글세를 내놓은 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항의했죠. 아니 할아버지 최소한 연결된 문이라도 벽을 막아줬어야죠. 문만 열면 옆집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떻게 따로 사글세방이에요. 그게 사글세방이에요. 글쌍 거야. 안 할 건 말어. 그리고 총각은 난 거야. 총각 방에서는 그 문을 잠글 수 있잖아.
옆 박스에서 지가 잠글 수가 없어. 총각이 열면 끝이야. 어차피 열지만 않으면 문이 아니야, 벽이야. 그냥 생각하고 살아. 네가 안 열면 돼, 네가. 황당했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았어요. 다행히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대신 옆방 학생 방귀 뀌는 소리부터 잠꼬대 이가는 소리까지 다 들으며 석 달을 견디다가 결국 뛰쳐나왔어요. 옆집과 방문 하나로 연결된 집. 그런 집에서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자, 한민철 씨입니다. 멋진 사연이에요. 조회수 34건, 추천수 빵건, 고요 속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방구죠? 자, 30대 청년인데요. 얼마 전 안부차 시골 할머니 댁에 갔어요. 늘 놀러 오라셨는데 그날은 연락을 안 드리고 깜짝 방문을 했죠. 할머니 댁엔 벨이 없어서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저 민철이에요! 민철 아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귀가 어두워 못 들으셨는지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쇼? 아유 누구쇼? 할머니 저 민철이에요, 민철이. 아유 민철이냐? 근데 왜 안 놀러 오냐? 저 지금 대문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바빠서 못 온다고? 사우정 시리즈인데요. 네? 아니요, 저 지금 문 밖에 있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그래야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나중에 오너라. 아니 할머니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거라. 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문을 쾅쾅거리며 치면서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순간 천만다행으로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께서 워미 이게 누구야? 워미 민철이 아니야? 달려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는 화를 내며 하신 말씀. 아유,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할머니 사랑합니다. 박경희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할머니의 재치라는 제목으로. 행사 도우미를 불러서 할아버지 칠순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사회자가 봉투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이벤트를 시작했죠. 예, 이번엔 여자분들 대상으로 예 이벤트를 하는데 예 간단합니다. 제가 그 말하는 대로만 하면은 여기 신사임당 한 장이 든 이 봉투를 그냥 내가 이거 확 드립니다. 잠시 후 40대 아주머니 한 분과 60대 할머니 또 이른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사회자는 자 방문이요. 제가 이 봉투를 입에 물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입으로 봉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참 쉽죠. 뭐라고야? 입으로? 아고야 넘사 싫어버리. 맞다 맞다. 60대 할머니. 맞다 맞다 부끄럽구나. 꾹으로 어째하노 그래. 이래 늙었어도 내도 여잔데. 어? 내 때리지도 못한다 나는. 다들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치는데 갑자기 뒤에 서 계시던 이른 할머니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사회자 양반. 그러니까 그게 이빨로 가져가도 된다 그 말이지? 네, 네 어르신 입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짜지? 좋다 그러면 내가 할게. 하더니 할머니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입속 아래 위 들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리로 사회자의 입에 물린 돈 봉투를 덥석 잡더니 이것도 이빨 맞지? 봉투는 내가 가져간대. 재치 만점 할머니 덕에 출순잔치가 완전히 웃음바다가 됐네요. 와 할머니 와 재치 만점이네 진짜로. 오. 권준경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절약정신이 투철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 짠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어느 날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생각이 난 듯 여보 나 반스 좀 사줘요. 아니구나 부인이네요. 여보 나 여보 여보 나 반스 좀 사줘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반스 타느냐. 그리고 집에 널리게 반스인데 뭘 사달라고 난리야 이제 반스를 그냥.
아, 살이 쪄서 너무 꽉 조여서 그래요. 빨리 조금만 참고 입으면 고무줄이 늘어나요. 괜찮아.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밥 먹다 말고 얘기할 정도인 거 보면 몰라요. 그럼 고무줄을 잘라. 고무줄을 자르면 빤스가 흘러내리죠. 고무줄 자르고 입어봤어? 꼭 그걸 해봐야 알아요. 당연한 거지. 아, 왜 시도를 안 해보고 그래? 그럼 해봐서 흘러내리면 사줄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말해. 어머니께서 밥을 드시다 말고 안방으로 뛰어가셨죠. 그리고 10분 후 주방으로 다시 나오셨고 환하게 웃으며 여보 흘러내려요. 이게 뭐야. 흘러내면 아버지께서 팬티를 사줄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럼 벨트야 벨트. 결국 제가 어머님께 팬티 두 장을 사드렸어요. 3년 전 만난 제 던전 남친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자상하게 그지 없었죠. 남을 할 데 없는 남자였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만난 지 두 달이 넘어갈 때쯤 제 생일을 맞이했고 남친은 목걸이와 함께 카드까지 썼더라고요. 그 카드 봉투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To 오빠가 from 너에게. 뭘 오해요. 투 오빠가 프롬 너에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 보고 오 이러고 있어. 당연히 이건 헷갈린 거겠지 하고 카드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설마 진심으로를 헷갈려서 저렇게 쓴 건 아니겠지. 귀엽게 보이려고 그랬을 거야. 이해하며 넘어가려는데 그런데 길인데 카드 말미에 또 영어를 썼는데 이번엔 바이 바이 BUY BUY 뭘 사겠다는 건지 사다 사다 사다. 그날 이후 이 남자 겪어보니 겉만 멀쩡하지 알고 보니 무식한 건 둘째요. 주위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인지 너무 자존심만 내세워서 만날 때마다 싸워요. 결국 100일을 앞두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오빠는 야,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다. 나는 한 번 손 놓으면 다신 연락 안 하니까 자정해봐. 하길래 후회 안 할 거니 걱정 말라고 하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나? 한 번 손 놓으면 다시 연락 안 한다는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니?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지난 네 생일에 준 그 목걸이. 그 목걸이 있잖아. 돌려줄래? 야, 정말 짜증나죠. 정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그 목걸이 돌려줄래? 그놈의 진심으로. 그건 귀여워 보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맞춤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초딩도 다 아는 그 맞춤법을! 전 당장 그때 받아서 어디 뒀던 카드를 겨우 찾아내서 빨간 색연필로 제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답 메시지와 함께 진심이 뭔지도 모르는 이 찌질아 목걸이랑 카드 보낼 테니 앞으로 잘 살아라. 이 얘기는 진심으로 해주는 얘기야. 역시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듯합니다. 신청곡은 Mariah Carey의 Bye Bye. 에러, 에러, 에러.